인천 영흥도에 있는 캠핑장에 왔습니다. 여기가 4년 전까지, 3년? 4년? 예. 네. 그때까지는 캠핑장으로 운영됐던 곳인데, 지금은 폐업을 하고, 예, 오지 아닌 오지가 돼 있는 그런 캠핑장입니다. 예전 캠핑장 자리고요. 지금 저는 캠핑장에서 우리 캠핑가자 동호회 분들과 함께 지금 캠핑을 즐기고 있습니다. 지금 좀 있으면 불멍을 할 건데요. 불멍 준비하는 과정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가 보시면은 여기가 내려오는 길이에요. 네, 차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길인데 보시다시피 유실됐어요. 많이 비가 오고 그래갖고 차가 내려올 수 없는 길입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보면 이제 바다가 보이죠. 네, 서해 바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위험해요. 이렇게 네, 조심해 가야 됩니다. 어디 가세요? 아, 얼굴 무작위 해드릴게요. 네. 네. 여기가 지금 예전에 캠핑장이었는데 노지 캠핑을 즐기는 분들이 가끔 오십니다.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몰지각한 분들이 꽤 계세요. 네, 자기가 가지고 온 쓰레기는 바로 버려줘야 됩니다. 집으로 가서 깔끔하게. 예. 아유. 자, 이게 지금 제가 원래 추구하려고 했던 캠핑이었는데 이걸 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예. 야, 이거 진짜 대박이죠? 아니, 이거 진짜 이거 대단한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분. 이거 거의 자연인에 가까운 분이십니다, 이분. 캠핑의 끝이죠? 예. 캠핑의 끝을 보신 분입니다, 이분은. 장비가 없는 게 아닌데, 되게 많으세요. 근데 지금 일부러 이렇게 편하게. 아, 그리고 지금 이 장작 보이시겠지만, 이 장작은 절대로 나무, 살아있는 나무 밴 거 아닙니다. 죽어서 죽어 있는 고사목 지금 가지고 하는 거고요.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그리고 예, 이거 보이시죠? 이거, 야, 이거 화롯대를 직접 만드셨어요. 이게 아베나키 화롯대를 흉내낸 건데, 예, 어우, 대단하십니다. 예. 아, 걔네가 아베나키네. 나는 자연인이다를 보고 계십니다. 저렇게 지금 화롯대 옆에 나무를 세우는 이유는요. 이게 나무가 안 마르면 굉장히 연기가 많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저렇게 옆에 불에다 옆에 세워놓으면 이제 타면서 나무가 마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빨리 그 연기 없이 잘 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옆에 화롯대에 많이 세워들 두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캠핑 가시면은 참나무 장작 이렇게 막 따놓는 분 많잖아요. 다보탑처럼. 그게 이제 연기 나지 말라고 따놓는 건데 말리려고 한두 시간 쌓아가지고 절대 안 마릅니다. 미리 며칠 전에 사갖고 말리셔야 돼요. 아니면 저렇게 그 화롯대 옆에다가 딱 저렇게 세워가지고 말려서 하시던가. 그래야. 어우, 이제 밑에다가 이제 흙 파가지고, 흙을, 땅을 파가지고 짬을 묶고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네. 땅이 안 파요. 네, 땅이 안 파인답니다. 네. 그 음식물 쓰레기는 원래대로라면 그 쓰레기 봉지를 가지고 잘 정리를 하고 집에 가져가셔야 되는데, 네.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분들은 땅을 깊게 파고 묻습니다. 땅 파요. 네. 그리고 예, 땅을 파갖고 묻죠. 그러면 이제 보기에도 나쁘지 않고 다 어차피 자연으로 돌아가니까 음식물 쓰레기만 가능한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예, 그 재활용품들 그리고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 담아서 이렇게 따로 분리수거를 하고 있지요. 이게 캠핑의 기본입니다. 예. 자, 서해 바다가 보이고 있어요. 저쪽으로 보이는 게 아마 잘은 모르겠지만 혹시 그 송도 쪽이 아닌가, 송도 신도시 쪽이 아닌가 혹시 한번 생각을 해보네요. 저쪽으로 지금 아마 저기가 심리포 해수욕장이 맞나 싶은데 뭐 아닐 수도 있을 거예요. 잘 몰라요. 그리고 이제 이게 보이시는 거 요거 야, 요게 뭐냐면요, 타프 스크린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타프 스크린이 아니고, 예, 뭐죠 이거 이름이? 타프 스크린. 아, 타프 스크린이에요? 어, 일체형이 타프 쉘. 아, 위에가 타프고요. 어, 제가 잘 몰랐습니다. 위에가 타프고 밑에가 타프 스크린이랍니다. 예. 예. 어. 볼 때도 두꺼워요. 예. 두꺼운 거 써야 됩니다. 이거 이거 끈도 막 그렇고. 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안에 있는 이 녹턴 램프에 씌워져 있는 바로 이거. 문제 이거. 이게 뭐냐면요. 저희 어머니가 뜨개질 해갖고, 예, 뜨개질로 따갖고 만드신 핸드메이드 가스 워머입니다. 예, 요것도요, 요것도. 예.
이것도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핸드메이드. 절대 같은 게 있을 수 없어요. 저희 어머니가 직접 짠 거고. 자, 요게 타프 스크린 안에 있는 파워뱅크하고 뭐 냉장고죠. 그리고 여기 선풍기도 있어요. 선풍기가 다른 이름으로 이거 뭐라 그러죠? 타프팬. 예, 타프팬. 물도, 여기는 물이 없는 곳이라서 저렇게 물도 갖고 왔고. 협찬. 여기 물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 협찬. 허영진 님이 보내주신 물입니다. 허영진 님, 감사하고요. 예. 자, 그리고 대부도 포도. 이거 먹어줘야죠. 예. 대부도 포도, 송산 포도. 이거 진리입니다. 아, 이거 딱, 여름에 8월, 9월에 먹을 수 있는 포도 중에. 아, 그리고 요거 한 상자에 2만원에 사실 수 있어요. 직접 오시는 길에, 대부도 들어오시는 길에. 네. 3만원, 4만원에 바가지 씌우는 분들 있는데, 5kg, 예, 5kg 한 상자에 2만원입니다. 그 이상은 비싼 거예요. 바가지예요. 시세가 그렇습니다. 시세가. 자, 이번에는 위오 텐트 가보겠습니다. 위오 텐트. 네, 야, 요즘에 위오에서 행사하죠. 이거 얼마에 사셨다고요? 위오 블랙 타프쉘. 아니요? 뒤집어지니까 얘기 위오 블랙쉘. 아, 50만원 사셨나요? 무슨 50만원? 그럼요. 벌은 둘. 32만원 주고 샀습니다. 근데 위오가 1년에 한 번씩 이맘때 행사를 했는데요. 대대적으로. 10주년 행사를 요번에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이 맞다면 20만원 초반대 팔지 않을까. 예. 네.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30만원, 32만원 주고 산 텐트가. 예. 네. 근데 그 위오 텐트는 정말 좋습니다. 예. 정말 되게 구하기 힘든 거. 블랙 타프, 아닌데? 블랙, 아무튼, 예, 블랙 쉘터. 예. 자, 이거 물통이네요. 오, 이런 게 있네. 물통, 설거지통, 아이스박스. 이것도 아이스박스고요. 이분도 굉장히 그 캠핑을 되게 재밌게 하시는 분이세요. 잘 하시는 분이고. 예. 아이스, 저기 있고요. 그, 뭐지? 야전 침대 있고요. 자, 이거는 위오하고 상관이 없는 카지미에서 나오는 모기장 텐트인데요. 그 안에다가 제 침대, 침대가 아니고 자축 매트 놓고 계시죠. 그리고 이렇게 아이패드 놓고 계시고요. 굉장히 재밌게 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맛동산도 여기 있네요. 아, 자, 이거 수통 보세요. 수통. 이거 대박입니다. 이거 수통. 예. 이거 언제 거죠? 언제? 이거 그 미군 부대에서 오래된 거죠? 얼마나 된 거예요? 아, 오래된 건 아니고요. 네. 10년? 10년. 아, 10년이면 오래된 거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요거 문제 이거 칼이 나옵니다. 칼이 여기서 칼 나와. 칼. 아, 오래됐어. 이게 무슨 칼이죠 이거? 20년 됐어요. 20년 된 칼. 어디서? 쌍둥이 칼. 원래 그런 건데. 아, 쌍둥이 칼. 이 쌍둥이라는 메이커가 있대요. 여기 쌍둥이 보이시죠? 요거. 안 보이나? 쌍둥이. 예, 요게 굉장히 오래된 메이커랍니다. 예. 좋은 거랍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게 제 텐트입니다. 아, 웅장하다. 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텐트. 텐트는 중요하지 않아요. 위에. 타프가 중요하죠. 요게 바로 그 유명한, 구하기 어렵다는, 힐레베르그 20XP 타프입니다. 야, 요거. 그린색 정말 구하기 어렵죠. 저 이거 구했습니다. 예. 요게 구하기도 어렵지만 만약에 구한다고 하면 신품으로 샀을 때 50만원대 초반 아니면 40만원대 후반 정도에 구할 수 있는 타프라고 하는데요. 저 요거 중고로 구했습니다. 23만원에 중고로. 네. 이 타프 굉장히 가볍죠. 그리고 이 모양 때문에 매니아들은 안다고 하네요. 야, 저거 힐레다 이러면서. 네. 자, 타프에는 이게 사람들 발 걸리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가랜더를 걸었습니다. 네. 가랜더. 네. 요거 발 걸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랜더를 걸었습니다. 이거 버팔로에서 5,000원, 다이소에서 버팔로라고 해도 5,000원에 파는데 저 인터넷에서 3,800원씩 사고요. 자, 인디언 행어를 세팅하고 있습니다. 이거 2만원 주고 샀나? 그렇고요. 이거 이제 힐맨, 이게 밤에 불 켜면 보이는데 마크가 안 보일 거예요. 자, 힐맨 안단테라는 텐트고요. 이거 굉장히 가성비 좋습니다. 이거 20만원대 초반에 제가 탔는데요. 가성비 굉장히 좋은 텐트예요. 작고 편하고 텐트 치는데 저거 10분도 안 걸립니다. 네. 텐트를 쳤습니다. 뭐 대충 제 세팅은 이렇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고요.
이제 여기서 잘 준비를 할 거예요. 잘 거고 자기 전에 저기서 불멍을 할 거예요. 아 그리고 이거 하나 더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 반합 보이시죠? 반합. 이 반합이요 제가 지리산에서 어렸을 때 아버지 고향이 지리산이거든요. 지리산에서 피아골이라고 있어요. 피아골에서 주운 겁니다. 제가 주워온 거 잘 닦아서 지금 쓰고 있고요. 아마 6.25 때 쓰던 물건 같아요. 빨치산이 썼거나 아니면은 토벌대가 썼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이 주전자는 다이소에서 5,000원 주고 산 주전자인데 요거 제가 네, 그 화로불에다가 넣어가지고 까맣게 걸린 겁니다. 일부러 레트로 느낌 내려고. 뭐 여기도 가랜돌 이렇게 걸어놨어요. 걸리지 말라고. 아니 솔직하게 좀 이뻐 보이려고. 자 이제 불멍하러 갈게요. 저기 우리 형님들이 불멍하려고 저렇게 나와 계시네요.